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계란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운 김 2장, 건새우 2스푼, 마늘 3쪽, 뒷보리 2마리, 양파 반쪽 100g입니다. 호박 100g, 다시마 가루 세로 5cm 한 장, 맛술 2스푼, 새우젓 1스푼, 물 1리터, 대파 1뿌리, 파뿌리 2뿌리, 계란 3개. 자, 반은 육수에 넣을게요. 잘라서. 팩에다가 조금 큰 팩이 있으면 한 군데 다 이어야 되는데 적어서 두 개로 할게요. 파랑 파뿌리 이렇게 넣었어요. 양파도 반개는 육수 내는 데 넣을게요. 새우, 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넣고 물 1리터 부을게요. 다시마도 같이 넣어주세요. 다시마는 10분 후에 건져냅니다. 맛술 넣어주시고요. 불 덮어서 20분 끓일게요. 양파 썰어주시고요. 반 달로 쓸게요. 이것도 하나는 동동 쓸게요. 자, 마늘도 송송 다져줄게요. 계란도 미리 깨놓을게요. 이렇게 쳐주세요. 다시마는 건져낼게요. 10분 후에 건지세요. 이렇게 거품 좀 걷어주시고요. 15분에서 20분 끓여주시면 됩니다. 건져낼게요. 새우젓을 간을 해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간을 한번 볼게요. 국물 반만 넣을게요. 양파 넣어주시고요. 호박 넣어주세요. 대파는 계란에 넣어서 할게요. 김은
저는 과일을 자를게요. 자, 이렇게 끓으면 호박이 거의 다 익었지요. 이제 계란 들어갑니다. 김은 조미김 아닙니다. 그냥 김밥김입니다.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세요. 다 됐어요.